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 특수구조대 CBE에 대한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레스토랑 특수구조대는 1990년도에 방영이 됐었던 애니메이션이고요. 한국에서 거의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었던 애니메이션인데 악당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 경혈이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지진이라던가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 뭔가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난다든가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었을 때 레스톨이라는 기계를 로봇이죠. 로봇을 조종하는 다섯 명의 조종사들이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로봇과 싸우거나 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비교적 평화로운 로봇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거의 100%로 제작했었고 일본으로도 수출이 됐었던 애니메이션이라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 현재는 기억하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 거고 서울무비라는 곳에서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서 지금 아이코닉스 뽀로로 아버님이 계시는 아이코닉스 쪽으로 그 저작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정말 좋아했었던 애니메이션이라 가지고요. 코스프레도 한 번, 두 번 했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레스톨 특수구조대 그 색깔에 맞춰가지고 천릭 원피스를 만들어봤어요. 레스톨 조종하는 조종사들의 주황색 그 어깨 장식과 그 다음에 바디는 거의 전체가 남색이었고 포인트로 들어간 색상이 약간의 회색빛인데 약간 하늘색빛이 도는 회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색상에 맞춰가지고 천릭 원피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어서 OST CD도 만들어졌었고 OST 자체도 인기가 꽤 좋았었어요. 오프닝 곡과 엔딩 곡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프닝과 엔딩 전부 한관희 가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현재는 보컬 프렌즈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데 복면가왕에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분들, 복면가왕 출연자분들이 출연 전에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이분 그 아카데미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채널은 이쪽에 보시면 제가 어딘가에 추가를 해놓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방영했던 시절이 저도 되게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OST 나온지 그 당시엔 몰랐고요. 다 크고 나서야 알게 돼서 아, 이 OST CD 정말 갖고 싶다 했는데 거의 그 바람이 있은 지 10여 년 만에 중고 사이트에서 OST를 구했습니다. 이 CD랑 다른 CD 두 개 같이 세트로 해서 5만 원에 구입했어요. 비교적 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CD에는 오프닝, 엔딩 곡이 기본적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악기 버전, 인스트루먼트 버전도 함께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요새는 인스트루먼트 버전 하면 정말 그 배경 사운드만 나오고 멜로디 라인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CD는 독특하게도 인스트루먼트 버전이면 멜로디를 악기가 연주해서 배경 음악만 있는 버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고 그리고 방영했을 당시에 오프닝과 엔딩으로 쓰였던 음악 말고 오프닝 곡을 뭔가 새롭게 편곡한 그 음악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방영했었을 당시에는 그게 좀 세련된 음악이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들었을 때는 조금 굉장히 낯선 약간 조금 고즈한 느낌, 세기말의 감성이 좀 들어있는 음악이었습니다. CD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네 제가 대사 없이 CD를 잠깐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감싸주는 달콤한
현재도 이 CD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CD를 구입하고 나서 구매 후기를 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그 질문으로 어디서 구했는지를 문의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구입했던 그 판매자 분께서 이 CD 판매한 이후에 또 같은 CD를 판매자를 올리셔가지고 일단 안내는 드렸었고요. OST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또 짧게라도 제가 동영상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인데요. 제가 이 CD를 실물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시중에는 아예 없어요. 너무 그 시일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뒤지다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CD를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거를 검색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물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뭐 예약하고 대출 신청하고 뭐 대출 좀 발급 밟고 막 그 복잡한 절차 다 걸쳐가지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원본 CD 자체는 폐기를 했는지 없고요. 그 곡 딱 한 곡, 오프닝 곡 딱 한 곡만 그 국립중앙도서관 안에서 전자자료로 도서관 안에서만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복제 같은 건 안 되고 그 도서관 전자자료실에서 그냥 듣는 것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처음에 실망을 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곡이 아니고 가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TV판 가사랑 원래 레스톨 오프닝 가사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추억의 만화라서 현재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아마 거의 잘 모르실 거고 30대 정도 돼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만화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분장하고 있는 미아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여성 캐릭터가 두 명이 메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펑키라고 해가지고 되게 와일드하고 운동도 되게 잘할 것 같은 파워풀한 언니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미아라는 캐릭터 약간 새침한 느낌의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 미아라는 캐릭터가 일단 저는 머리가 길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예뻐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당찬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그 의상을 제작을 해서 코스프레를 예전에 했었고 슈트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어떻게 1년 정도 걸려가지고 패턴 뜨고 막 봉제하고 해서 겨우겨우 만들어서 코스프레를 했었고요. 몇 해 전에는 바다에 가서 촬영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 이때다 하고 미아가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뭐 미인대회 같은 거 아니었고 레스톨 특수구조대 그 5명 친구가 휴가로 휴양지로 바다를 갔었나 하는 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들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때 미아가 입고 나왔던 수영복도 만들어서 코스프레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 해본 버전은 그 대표적인 버전 중에 맨 마지막에 입고 나온 사복이 있어요. 미아가 되게 자주 입고 나오는 사복이 있는데 지금 이 CD에 보시면 뒤에 입고 나온 이 의상이거든요. 약간 하늘색 보라색 섞인 것 같은 느낌의 의상 사복인데 그것도 한번 제작해서 코스프레를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레스톨 특수구조대 OST와 관련된 리뷰였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좋아했었던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제가 입고 다닐 수 있는 한복, 생활 한복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작한 한복을 가지고 코스프레하고 사진 찍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